저주를 풀어라! 저주... 저주할 거야. 나는 좀비 오토바이, 저주 걸린 오토바이. 교통질서 필요 없어, 나는 좀비 오토바이. 나는 좀비 오토바이. 누구든지 으악! 저주 걸 수 있어. 저주에 걸려라. 미카! 네가 미카! 자동차들이 왜 이러지? 꼬마야, 어때? 내 눈을 바라볼래? 저주에 걸려라! 좀비 출현! 좀비 출현! 블루 레스큐 팀 출동 바란다. 응? 블루 레스큐 팀 출동. 여기서 준비. 용감한 블루 팀이 출동합니다. 교통 질서 어기는 좀비 오토바이 잡으러 멋진 블루 팀이 출동합니다. 자동차들 분주해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저주나 걸려라. 트윗!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고마워 리키. 경찰차 리키가 출동합니다.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죠. 견인철 레키가 출동합니다. 견인 장치로 친구들을 구해주죠.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아니, 나 먼저 가자! 이한테 맡겨! 슈퍼카카이 출동합니다. 슈퍼파워 엔진으로 친구들을 구해주죠. 구조트럭 스트롱이 출동합니다. 좀비가 된 자동차들 차례차례 실어주죠.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잠깐만! 도와주세요, 블루팀! 미나? 아니에요! 전 그냥 환자예요, 환자! 환자가 왜 여기에?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저... 그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사실은... 마을이 저주에 걸린 건 전부 제 잘못이에요! 네? 싱싱생생 오토바이 타고 달렸죠. 좁은 길 위험한 길 빨리 달렸죠. 헬멧은 시러시러 벗고 달렸죠. 빨리빨리 달려 바다 머리 쿵 했죠. 그래서 군대를?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야아야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에요. 빨리 빨리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이제 곧 빨리 병원으로 가죠. 네, 의사 선생님. 아야 아야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치료를 받고 조이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없어진 후였어요. 아마도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주를 걸고 다녔던 거군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사과는 할 수 있죠. 조이에게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좀비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어? 준비 출연! 준비 출연! 블루팀 지원 바란다! 네? 블루레스큐팀 출동! 달려라 달려라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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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 싱싱쌩쌩 달려라 블루 블루팀 달려라 달려라 먼저 준비! 달려라 빌루팀 싱싱쌩쌩 달려라 빌루빌루 빌루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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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달려라 좁은 길 위험한 길 어디든 달려라 좀비 좀비 좀비! 안 돼! 조이, 괜찮아? 넌 나를 버렸잖아. 아니야, 바로 널 찾으러 갔다고. 거짓말. 정말이야,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줄래, 조이? 조이? 라니, 로기! 돌아왔구나! 다행이야! 조이, 다행이야! 세상에! 너 얼굴이 왜 그래? 뭐? 별거 아니야. 이제부턴 꼭 안전하게 탈게. 좋아, 약속이다. 응! 진심이 다한 거야. 다행이다. 응! 하나에게 데려다 줄게. 응, 고마워. 머머머머리 머머머머리 소중한 머리 헬멧을 써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살펴보고 천천히 건너 빨간 초록불 빨간 초록불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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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싱싱쌩쌩 빨리 달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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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나 교통 질서 안전지 방울방울 세상이 방울방울 어쩜 이렇게나 예쁠까 하이야 너도 나도 안전한 우리 마을 어쩜 이렇게나 예쁠까
저주. 저주할 거야. 나는 좀비 오토바이. 저주 걸린 오토바이. 교통 질서 필요 없어. 나는 좀비 오토바이. 나는 좀비 오토바이. 누구든지 저주 걸 수 있어. 저주에 걸려라. 저 준비! 용감한 블루팀이 출동합니다. 교통질서 어기는 좀비 오토바이 잡으러 멋진 블루팀이 출동합니다. 좀비의 저주 걸린 좀비들 구조해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저주나 걸려라! 트윗!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고마워, 리키! 경찰차 리키가 출동합니다.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죠. 경인차 레키가 출동합니다. 견인 장치로 친구들을 구해주죠.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아니 나 먼저 간다. 이렇게 맡겨. 슈퍼카카이 출동합니다. 슈퍼파워 엔진으로 친구들을 구해주죠. 구조 트럭 스트롱이 출동합니다. 좀비가 된 자동차들 차례차례 실어주죠.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비 저주에서 지켜주는 용감한 블루팀. 쌩쌩 오토바이 타고 달렸죠. 좁은 길 위험한 길 빨리 달렸죠. 헬멧은 실어 벗고 달렸죠. 빨리 달려 바다 머리 쿵 했죠. 아야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에요. 빨리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이제 곧 빨리 병원으로 가죠. 네, 의사 선생님. 아야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아야 다쳤어요. 빨리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 준비 출연. 블루팀 지원 바란다. 네. 레스큐팀 출동. 달려라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블루팀. 싱싱쌩쌩 달려라. 빌루팀 달려라. 초록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건너라. 좀비 저주 멀리 퍼져라. 지루한 교통질서 누가 지키나. 저주에 걸리면 뭐든지 내 맘대로. 나 잡아봐라. 다쳐라 빨리 달려라. 다쳐라
전투 준비! 빌로팀 싱싱생생 달려라 빌로빌로 빌로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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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달려라 좁은 길 위험한 길 어디든 달려라 좀비 좀비 저 좀비! 머리 머리 소중한 머리 헬멧을 써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살펴보고 천천히 건너 빨간 불에는 no? 건너지 마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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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전하게 yeah? 싱싱쌩쌩 빨리 달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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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안전하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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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잘 지키나 교통질서 안전지 대소동 토니가 아침부터 배달을 하고 있어요 빨간불 자,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출발해요 오 초록불 출발 어 빨간불 뭐야 에? 또야 또 빨간불! 이러다 배달이 늦겠어! 더니! 어? 어, 다요.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언제 오는 거야? 얘들아! 어? 어? 미안해, 많이 늦었지. 그럼 난 앞에서 이만. 도니! 둘이야, 얼른 열어보자. 그래. 이게 뭐야? 내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 녹아버렸잖아. 하나, 대체 엔진 오일은 언제 오는 거야? 아, 그게... 하나 누나! 어? 토니! 좀비용품 가져왔어요! 자! 배달이 이렇게 늦어서야 원... 그랬구나... 이게 다 신호등 때문이야 빨간불에만 안 걸렸어도 늦지 않는 건데 에이? 또? 아, 이거 봐 또야 그래도 토니 넌 항상 교통신호를 잘 지키니까 꼭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난 가볼게 잘 가 좋은 일, 그런 게 진짜 있을까? 어? 저건 뭐지? 모자네? 누구 거지? 혹시 모자 잃어버리신 분 있나요? 주인을 찾아줘야겠는데? 어떻게 가져가지? 아! 이렇게라도 챙겨가야지.
오호! 나한테도 꽤 어울리는걸? 이런... 이러다 또 늦겠어. 이제 빨간불이라면 지긋지긋해. 빨리 초록불이 되었으면... 제발... 어? 초록불로 바뀌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 혹시 이번에도? 초록불 켜져라! 우와! 어? 내가 갑자기 마법사가 됐나 봐! 다시 한번 초록불! 이번에도 그렇지! 우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는 것 같아. 어디? 초록불! 우와! 응? 초록불! 어, 설마... 나한테 초능력이 생긴 거야? 이거 최고인데! 자, 이제 특별한 마법 보여줄 시간. 빨간 신호등 이젠 안녕. 생각만 하면 내 생각대로 붕붕 싱싱 달려보자. 눈앞이 깜깜 너무 힘들 때 마음속 주문을 외워봐. 초록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 꿈꿔온 일 이뤄질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 안녕, 토니. 무슨 일 있어? 화물을 어서 항구에 전해줘야 하는데 오늘따라 빨간불에 걸리네. 아, 저런... 그렇다면 자, 이제 꿈꿔온 행복 만나볼 시간. 어? 꽉 막힌 도로 이젠 안녕. 어? 아무도 나를 멈출 순 없어. 붕붕싱싱 달려보자. 두 발이 동동 울고 기적을 믿어봐. 초록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 새로운 길 펼쳐질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부릉부릉 뿜뿜뿜 부릉부릉 뿜뿜뿜 모두 함께 날 따라해. 부릉부릉 뿜뿜뿜 내 앞에는 초록불 뿜뿜뿜. 고마웠어, 토니. 잘 가. 그 뒤로도 토니는 특별한 능력으로 친구들을 계속 도와줬답니다. 이러다간 운행에 늦겠어. 나한테 맡겨. 초록불! 한 번 더! 우와, 토니, 어떻게 한 거야? 아이들을 태워주기로 했는데 늦어버렸어. 그런 거라면 으악! 초록불! 초록불! 정말 고마워, 토니. 뭘? 하, 난 정말 최고야. 어? 남자가 아, 토니 또 만났네. 다요, 다들 왜 서 있는 거야? 아, 신호등이 고장났대. 신호등이? 갑자기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했대. 빨리 고쳐줘야 할 텐데, 그치? 설마... 나한테 초능력이 생긴 거야? 초록불! 얍! 초록불! 됐다! 이번에도 그렇지!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에...
비켜주세요! 화재입니다! 어서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조심해요! 어떡해! 우린 그거 화재 현장에 듣겠어! 신호등은 왜 빨리 안 돌아오는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초록불로 바꾸는 바람에. 아! 혹시 빨간불로도 바꿀 수 있다면? 빨간불! 어? 야! 빨간불! 빨간불! 난 몰라. 빨간불로는 안 바뀌잖아. 이제 이런 능력은 더 필요 없을. 원래 신호등으로 돌려주세요. 제발! 바뀌었다. 이제 바뀌었어. 바뀌었다. 신호등이 돌아왔어. 어? 정말이잖아. 만세! 아유. 그래,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해. 다요, 아? 나 좀 도와줘. 어, 뭐?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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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에 멈추고 초록불엔 출발해요. 지 교통 규칙. 교통 규칙. 안전 수칙. 안전 수칙. 예. 정말 고맙다 얘들아. 다행이다. 역시 토니는 대단해.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자, 휴, 빨간 신호등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나! 내 모자가 여기 있었네. 모두 마법 모자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네요. 덕분에 토니는 교통신호를 더 잘 지키게 되었답니다. 꼬마 마법사 아수라.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우리 뭐하고 놀까? 술래잡기 어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 술래잡기는 어제도 했잖아. 재밌는 거라면 내가 보여주지. 얍. 뭐하지? 이번엔 너희들이다. 얍. 다용 몸이 풍성을 타줬어. 나는 그대로네? 위쪽을 봐! 어? 내 머리!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웃긴다! 넌 누구야? 난 마법 세계에서 온 아수라야! 어때, 내 마법? 네가 그런 거야? 재밌잖아! 하나도 재미없거든! 원래대로 돌려놔! 내가 왜? 그럼 난 이만 갈게. 어디가? 그냥 가면 어떡해? 다들 괜찮아? 어디로 갔어? 벌써 사라졌잖아. 아수라라고 했지. 두고 보자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저 사람으로 해볼까? 얍! 어? 어? 비가 오네? 이게 뭐야? 저리 가!
진짜 재밌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이야, 크고 좋네요. 그럼 더 크게 해드릴게요. 얍. 왜? 우와! 진짜 크다. 아무래도 이건 마법 같은데. 놓쳤잖아. 저쪽으로 가보자.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가요! 얘들아! 뭐하고 있어? 아수라를 봤어. 어제 우리한테 장난치네 말이야. 정말? 저기 있다. 어디? 어디? 거기서! 같이 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잡았다! 어디 또 도망가 보시지? 어림없지? 말썽 그만 부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잊었나 본데 나한텐 이게 있다고! 야! 어디 갔지? 너희 때문에 마법공이 없어졌잖아! 이뻐! 그게 왜 우리 때문이야? 너희가 쫓아와서 도망가다 잃어버린 거잖아! 마법공이 없으면 집에도 못 간단 말이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가 마법봉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래야 제가 빨리 돌아갈 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또 못된 짓만 할 거라고. 그건 그래. 좋아? 대신 우리가 마법봉을 찾아주면 바로 돌아가야 해. 알았어. 마법봉만 찾아봐라. 더 굴려줘야지. 자, 가자. 꼬마 버스들은 아수라와 함께 마법봉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긴 없어. 여기도 없는 것 같지. 로기, 그쪽엔 있어? 아니, 없는 것 같아. 어? 올라온 김에 미끄럼틀이나 타야겠다. 야호! 미안. 그런데 우리 놀이터에 온 김에 조금만 놀자. 응? 그럼 그러자. 그래, 가자 가자. 내가 먼저 갈 거야. 뭐야, 너 나가야 했잖아. 나도 놀고 싶은데. 아수라, 너도 미끄럼틀 탈래? 난 됐어. 그래? 그럼 나 혼자 타지 뭐. 잠깐만. 나도 탈래. 준비됐지? 오! 출발한다! 야호! 어때? 재밌지? 나쁘지 않네. 한 번 더 탈래? 그래! 꼬마 버스들과 아수라는 마법봉 찾기는 잊은 채 신나게 놀았어요. 출발합니다! 재밌었다, 그치? 너도 재밌었지? 아니, 별로. 아까 제일 신나게 뛰어다녔으면서. 아니라고! 이제 돌아가자. 하나 언니가 걱정할 거야. 그래. 그럼 내 마법봉은? 늦었으니까 내일 찾자. 알았어. 그럼 내일도 같이 놀 수 있겠지? 꼬마 버스들과 아수라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아수라! 어? 근데 왜 마법 세계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친구를 좀 사귈까 하고. 거긴 친구가 없어? 걔들은 시시해서 말이야. 내 마법도 안 좋아하고. 마법으로 장난만 치니까 그렇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수라! 에휴...
장난만 친다고? 아소라, 그만해. 그런 장난은 재미없어. 자꾸 이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꼬마 버스들과 아수라가 온종일 마법봉을 찾고 있어요. 없잖아. 아니, 혹시 찾았어?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네. 저건 마법봉이잖아. 찾았다. 하지만 마법봉을 찾았으니 이제 꼬마 버스들과 같이 못 놀겠지. 아수라, 찾았어? 아니. 여기에도 없나 봐. 이제 어쩌지? 그럼 우리 조금만 놀다가 다시 찾아보는 게 어때? 그럴까? 그러면 다 같이 조이 공연 보러 갈까? 조이? 조이가 누군데? 보면 깜짝 놀랄걸? 조이는 마법봉 없이 새도 만들고 꽃도 만들어. 그래? 나도 가볼래. 좋아, 그럼 다 같이 공연장으로 출발! 우와! 자, 야, 오호, 야, 우와! 지압! 멋지지? 조이는 정말 최고라니까. 아무것도 없죠? 짜잔! 난 친구들을 괴롭히기만 했는데. 마법으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구나. 자, 이 모자 안을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난 뭐가 나올지 알지. 하얀 비둘기? 맞아, 난 이 마술이 정말 좋아. 자, 지압! 왜 이러지? 히압! 뭐지? 자, 잠시만요. 조이가 왜 저러지? 친구들을 실망시킬 순 없어. 지금까지 본 마술 중에 최고야! 아수라! 그거 마법봉이야? 들켰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까 그 마술은 네가 한 거야? 그랬구나. 정말 멋있었어. 맞아. 마법봉 찾은 건 왜 말 안 했어? 사실은 마법 세계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랬어. 거긴 친구가 없으니까. 아니야, 아수라. 이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래. 이젠 전처럼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잖아. 오히려 멋진 마법으로 우릴 즐겁게 해주고. 정말? 맞아. 그래서 우리 같은 멋진 친구들도 생겼잖아. 그치? 얘들아, 고마워. 덕분에 마법 세계로 돌아가서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이건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야. 아싸야. 아수라가 처음 사귄 친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주고 떠났어요. 또 만나요, 아수라. 동화책도 좋아요. 꼬마 버스들이 파이어볼을 보고 있네요. 이 악당, 비겁하다! 파이어볼, 넌 이제 끝이야.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꺼진 거야? 안 되겠어. 하나 누나를 불러올게. 당장은 고치기 힘들겠는걸. 안 돼요. 빨리 파이어볼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대신 파이어볼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거요? 얘들아. 짜잔. 바로 이거야.
동화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다고. 동화책은 시시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봐. 그럼 시작할게. 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착한 꼬마 버스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꼬마 버스가 무척 아팠어요. 휴, 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엔진 오일이 필요해. 하지만 엔진 오일은 다 떨어졌는걸요. 새 엔진 오일은 비쌀 텐데. 저 괜찮아요. 어떡하지? 아, 저기 있었지. 자, 다 됐어. 꼭 엔진 오일이랑 바꿔와야 해.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꼬마 버스들은 엔진 오일을 구하러 집을 나섰어요. 얼른 가자. 어? 그 타이어 괜찮아 보이는데. 어? 안녕. 누구세요? 난 마법사 조이야. 마법사요? 어, 괜찮다면 이거랑 타이어를 바꾸지 않을래? 뭔데요? 자, 야. 나사잖아요. 우린 엔진 오일이 필요해요. 그냥 나사가 아니야. 이건 말이야. 오, 하, 오, 하하, 요술 나사라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것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이야? 그냥 가자. 일어나 눕겠어. 하지만 저걸로 엔진 오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 바꿀래요. 뭐? 유후, 잘 생각했어. 타이어랑 나사를 바꿨다고? 타이어가. 그건 요술 나사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떡해. 그건 모르겠어요. 괜찮아? 빨리 엔진 오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바꾸지 말자고 했잖아. 뭐? 언제? 얘들아, 그만해. 네. 네. 벌써 아침이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요술 나사였어. 이게 그 나사라고? 그래. 저 위에 가면 뭔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위험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꼭 구해올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요. 저도 갔다 올게요. 같이 가. 얘들아. 꼬마 버스들은 나사를 따라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저기 봐봐! 차고잖아!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차고는 처음 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응! 우와, 정말 멋지다! 저건 엔진 오일이야. 잘됐다. 어서 가져가자. 네 맘대로. 감히 내 엔진 오일을 가져가려고. 미안, 주인이 있는지 몰랐어. 우린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조금만 나눠줘. 절대 안 돼. 친구가 아파서 그래. 부탁이야. 정 그렇다면 가져. 정말? 대신 나랑 내기를 해서 이겨야 해. 뭐? 내기? 좋아, 해보지 뭐. 못해요. 첫 번째 내기는 달리기 시합이었어요.
준비 출발 간다. 저기 왜 안 가는 거야? 이제 가려고. 나 먼저 간다. 야호! 이겼다! 타요! 괜찮아? 거의 이겼는데. 재밌다. 이게 어떻게 해요?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우린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어떻게 하지? 기회를 줄까? 말까? 뭐 좋아. 그럼 이번 내기는 우리가 정할게. 그래? 뭐 할까? 뭐 할 거야? 아니 어쩌려고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번 내기는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응,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돼. 좋아. 뭔데? 뭔데? 자, 첫 번째 힌트야.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울면 같이 우는 것은? 거울? 땡! 어? 아니라고?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잖아. 힌트를 끝까지 들어야지.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소중한 것? 타이어? 땡! 보석인가? 땡! 그럼 답이 뭐야? 정답은 친구야. 못 맞췄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친구? 그게 뭔데? 친구가 뭔지 모른다고? 힘들 땐 서로 돕고 매일매일 같이 신나게 노는 친구! 난 그런 거 몰라! 여긴 나 혼자라고! 그러고 보니 이렇게 넓은 데서 친구도 없고 심심했겠다. 아무튼 이번엔 무효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다음 내기는 춤추기! 뭐? 나보다 춤을 잘 추면 엔진 오일을 줄게. 갑자기 무슨 춤이야? 엔진 오일 필요 없나 보지? 자, 따라해봐. 일단 추자. 그래. 야호! 들은 어느새 신나게 춤을 췄어요. 자, 엔진 오일이야. 가져가. 아, 정말 주는 거야? 아픈 친구를 위한 거라며. 정말 고마워. 됐다. 어서 가자. 응. 우리 이제 갈게. 그래, 잘 가. 이제 못 보겠지. 아니야, 꼭 다시 놀러 올게. 응, 우리 이제 친구잖아. 친구? 그래. 우와,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다.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축하해. 어제 그 마법사야! 맞아! 너희가 로기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았어. 진정한 친구를 만난 덕분에 로기의 마법이 풀린 거야. 진정한 친구요? 그래! 친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네!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로기 덕분이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원래 엔진 오일도 안 주려고 했으면서. 맞아. 근데 내가 언제? 꼬마버스들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자, 어때? 정말 재밌어요. 로기는 동화책이 시시하다며. 제가 언제요? 다른 이야기는 또 없어요? 빨리요.
그럼 다음은 우와, 기대된다. 둘이 된 타요. 저기 운행을 시작한 타요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 타요. 안녕. 그럼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타요, 일어나 눕겠어. 빨리 좀 가줘. 네, 차가 막혀서 그런 건데. 큰일인걸. 어떡하지? 뭐야, 다 마셔버렸네. 이거 맛있는데 바꿔 먹자. 아, 좋아. 아무것도 없잖아. 내 거 돌려줘. 얘들아, 싸우면 안 돼요. 내놔. 안에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타요, 난 여기서 좀 내려줘. 네? 정류장이 아니라서 안 돼요. 급한데. 이번 한 번만 내려줘. 도착하려면 멀었니, 타요? 정말 너무해. 둘이는 승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타요가 걱정됐어요. 타요. 안녕히 가세요. 끝났다. 타요. 운행 다 끝났지? 우리 놀이터에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놀이터? 좋아! 하나 누나! 타요, 버스 한 대가 고장 났는데 대신 운행 좀 나가줄 수 있니? 네, 저 지금까지 계속 일했는데요. 부탁 좀 할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알았어요. 고마워. 무슨 일이야? 놀이터는 너희끼리 가. 타요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타요, 이제 온 거야? 우린 정말 재밌게 놀고 왔지. 로기. 좋겠다. 나도 놀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게 뭐야?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일은 다른 타요한테 시키고 난 실컷 놀 수 있을 텐데. 타요! 타요! 안녕! 넌 누구야? 난 별에서 온 별타요라고 해. 별타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도 똑같고 바퀴까지 똑같아. 네가 둘이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잖아. 너희들 뭐야? 일단 차고지 밖으로 나가자. 알았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 이제 운행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마음껏 놀아. 고마워. 신난다. 어딜 놀러 가지? 강변에 가볼까? 타요. 정류장을 지나치면 어떡해. 그래, 손님을 태우고 가야지. 저는 오늘 운행을 안 하거든요. 다른 버스를 타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타요는 저쪽으로 갔는데. 네, 제가 타요인걸요. 어서 타세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타요였는데. 출발하겠습니다. 한편 가짜 타요에게 운행을 맡긴 타요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원해. 예쁘다. 유후. 정말 재밌어. 그런데 별타요는 잘하고 있나? 살짝 구경해볼까? 저기 가짜 타요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응, 안녕. 기분 좋아 보이네. 그럼, 운행은 정말 즐거워. 그래? 난 다시 운행하러 가볼게. 응, 잘 가. 오진 힘들어 보였는데 다행이다. 곧 여기로 올 시간인데. 도착했습니다. 저기 있다. 조심해서 내리세요. 어디 한번 볼까? 고맙다, 타이오. 덕분에 편안하게 왔구나. 매일 태워줘서 정말 고마워. 말이야. 제법 잘하는데? 타요는 운행을 잘하고 있는 가짜 타요를 보자 승객들이 떠올랐어요. 고마워, 타요. 타요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요가 최고야! 친절한 승객도 많았는데... 역시 돌아가야겠어! 별타요!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다시 운행하려고! 정말 고마웠어! 다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응, 이제 되돌아가도 좋아! 아니, 운행은 내가 할 거야! 아이, 뭐? 운행하기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는 일 열심히 하는 진짜 타요가 될 테니 넌 놀기나 해! 아, 네가 진짜가 된다고? 그래! 어차피 다들 내가 진짜인 줄 아는걸! 아, 아니야! 친구들은 누가 진짜인지 바로 알아볼걸! 꼬마 버스 타요! 타요! 얘들아! 얘들아! 너 뭐야? 아, 타요야! 아니야, 내가 타요야! 내가 진짜라니까! 이 가짜야! 아니야! 대체 누가 진짜 타요지? 도저히 모르겠어! 좋아! 그럼 내가 진짜란 걸 보여주지! 굿! 이 타요가 진짠가 봐! 맞아! 헤헤, 그렇다니까! 겨우 내가 하는 걸 잘 봐. 얘가 더 잘 뛰잖아. 그럼 이쪽이 진짜네. 에이, 내가 진짠데 왜 몰라보는 거야? 타요, 아까 우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 길에서? 그럼 내가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네가 만난 건 가짜였어. 난 그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야. 뭐? 운행 시간에? 다요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역시 네가 진짜였구나. 맞아. 내가 진짜 다요라고. 나 가짜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너 정말? 그만, 너 이 가짜야. 타요 좀 그만 괴롭혀. 그래, 이만 가줘. 내가 진짜인데 난이 너무해. 이제 어떡하지? 타요! 안녕. 안녕, 둘이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나 좀 도와줘. 뭐? 그래서 쫓겨났다고? 내가 진짜란 걸 안 믿어줘. 운행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는데. 타요, 친구들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내 말을 안 믿어줄 텐데. 아니야, 진심을 얘기하면 친구들도 널 알아볼 거야. 정말? 그럼, 나도 같이 가줄게. 좋아. 아깐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 왜 또 온 거야? 타요는 그만 괴롭히고 가라고 했지? 엄마야! 잠깐만, 얘들아! 타요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무슨 얘긴데? 실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가짜한테 운행을 맡기고 놀러 갔었거든. 하지만 이제 다시 열심히 운행하고 싶어. 이 타요도 진짜 같은데? 그러게. 누가 진짜인 거야? 얘들아, 속지 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어! 어떻게? 진짜 타요라면 바닥에 얼룩이 있을 거야!
문을 열어줘 타요. 어제 아이들이 음료수를 흘렸거든. 아 여기 있다. 이 타요가 진짜 타요가 분명해. 뭐라고? 그럼 넌? 난 이만 가볼게. 어디가 이 가짜야. 미안해 타요. 우리가 몰라봐서 속상했지. 아니야 얘들아, 앞으로는 운행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빨리 일하고 싶어. 그럼 어서 일어나야지 타요. 늦잠 자면 운행을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 누나, 가짜 타요는요? 가짜 타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 그게 다 꿈이었구나. 자, 어서 운행 나가야지. 네! 타요는 일하는 게 즐겁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타요, 오늘도 안전운행 부탁해요.